네, 안녕하십니까. 트윈스볼 투나잇의 양사장입니다. 8월의 마지막 경기 LG 트윈스가 연패를 탈출하고 연장 접전 끝에 두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고, 예, 그래도 오랜만에 열린 경기인데 일주일 만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창원 3연전 충격에 스윕을 당하고 분위기도 안 좋고 비도 내려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답답해 하셨는데, 역시 이 두산은 아무리 분위기가 안 좋고 해도 이기고 봐야 됩니다. 네, 두산전 올 시즌 9승 2패를 달성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소신발언 하나 하자면 이승엽 감독은 잠실더비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만약에 염경엽 감독이 2승 9패 했으면 이거 팬들이 완전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리 1등을 달리고 있어도 어쨌든 두산전은 중요한데 오늘도 이 역전승을 거두면서 두산전 극강 모드로 올 시즌 가고 있습니다. 오늘 연장전 박혜민 선수의 끝내기로 승리를 거뒀는데요. 오늘 경기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일단은 KC 켈리 선수가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지난주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했는데, 오늘도 퀄리티 스타트 피칭을 하면서 플러커가 없으니까 가을 냄새가 솔솔 나니까 역시 1선발로 귀신같이 폼이 올라오는 켈리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스틴 린 시즌 18호 솔로 홈런, 이 홈런이 없었으면 우리는 동점도 못 갔고 끝내기도 못 봤을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추격의 시작을 하는 오스틴 선수의 홈런이 있었고요. 박혜민 선수 연장 11회 끝내기 안타를 기록을 하면서 이 경기에 마침표를 LG 트윈스의 승리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지환 선수 오늘 중요할 때 두산 투수들을 좀 괴롭히는 3안타 경기를 했고, 마지막엔 또 끝내기 득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지환 선수가 결국에는 이 3안타를 치고 또 적극적으로 주루를 했기 때문에 두산의 투수들이 더 흔들릴 수가 있었죠. 또 오늘 수비에서도 이 말루에서 급하고 병살 처리 못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시야가 가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오지환 선수의 또 좋은 수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지성 선수, 함덕주 선수가 빠진 이 불펜, 함덕주 선수가 팔보호를 위해서 좀 쉬고 있는데, 쉬어도 되는 이유? 이렇게 김지성 선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김지성 선수가 9원승을 달성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켈리가 돌아왔습니다. 켈리가 오늘 뭐 7개의 피안타 맞으면서 좀안 좋기는 했는데, 뭐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피안타가 많아도 어쩔 수 없다. 왜냐면은 뭐 이제는 켈리의 스타일이 5년 정도면 KBO 리그의 타자들이 이제 알고 있을 것이고 읽힐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켈리가 스스로 무너지는 거. 볼넷 내주고 갑자기 장타 맞고 이런 것만 안 하면 그래도 이닝은 꾸준히 소화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좀더 장타와 사사구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역시 무사사구 피칭을 하면서 최근 3경기 연속 6이닝 투구의 퀄리티 스타트 피칭, 아주 좋은 흐름을 이어갔고요. 플러코가 4주에서 5주 정도 빠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켈리가 또 최원태가 두 선수가 이닝을 많이 먹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경기 일단 켈리가 또 1선발로 돌아서는 그런 투구를 해줬고요. 또 최원태 선수가 이제 주의의 등판을 먼저 하게 되는데, 최원태 선수가 추가 일식을 받는 만큼 또잘 던져준다면 선발진이 좀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좀 안정적으로 될 것이고, 여기에 김윤식마저 잘 던져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선발진이 잘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플러코가 빠진 상황에서는 역시 켈리의 활약이 무엇보다 중요했고요. 켈리가 올 시즌 두산전 3경기에 등판을 했는데 모두 퀄리티 스타트 기록을 하면서 역시 두산 킬러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고, 또이 아무리 좋지 않아도 켈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네요. 두산전은 무조건 잡고 봐야 된다. 그러면서 켈리가 오늘도 좋은 등판을 해줬고 이 페이스대로 가을까지 쭉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산전 필승 공식이 있습니다. 오스틴 선수의 홈런인데요. 두점 끌려가고 있던 8회, 김명신을 갑자기 멀티이닝 굴리다가 오스틴 앞에서 바꿉니다. 이거는 홍건희의 힘으로 오스틴과 붙어보겠다 했는데 이승엽 감독의 계산은 실패로 돌아갔죠. 네, 차라리 박치국을 냈으면 사이드에 오스틴이 좀 약하기 때문에, 글쎄요,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투수 교체 하는 것마다 족족 실패했던 이승엽 감독이었고, 오스틴 선수가 홍건희 선수의 공을 퍼올려서 솔로 홈런을 만들어냅니다. 좌중간 중에 아주 깊은 타구였고, 시즌 18호 홈런, 8월의 여섯 번째 홈런입니다. 이 박동원 선수와 함께 팀내 공동선두에 오르게 되는 오스틴 딘 선수고, 이제 SSG와 키움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리그 홈런 3위권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오스틴인데, 올 시즌에 두산전 네 번째 홈런을 쳤거든요. 근데 홈런 친네 경기 모두 LG가 승리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두산전 승리 공식, 오스틴의 홈런 한 방이 필요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스틴의 홈런 때문에 또 추격에 고삐를 당기게 된, 아마 이 홈런 없었으면은 그냥 저는 0-0패로 끝났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정말 중요했던 오스틴 선수의 추격의 솔로 홈런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무리 정철원 앞에서 뭔가 좀 공략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오스틴의 솔로 홈런이 나온 이후에 바로 문보경 선수가 집중력을 잃지 않고 홍건희 선수에게 안타를 뽑아냅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주자, 동점주자가 될 수 있는 최승민 선수가 투입이 됐고요. 오지환 선수가 또 절묘한 코스로 또 우측에 안타를 하나 뽑아내면서 원아웃 1-3루가 됐습니다. 여기서 또 초강수죠. 역시 두산은 이 상황에서 정철원을 올릴 수밖에 없었고, 박동원 선수가 초구에 몸쪽에 깊게 들어오는 거에 번트를 댔는데, 여기서 1루에 투수의 송구가 가는 사이에 최승민 선수가 홈을 밟으면서 이 경기는 동점이 됐습니다. 참 이 상황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죠. 그냥 어떻게 보면은 스퀴즈 작전이 들어갔다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박동원이 단독으로 그냥 번트 대고 1루에 살려고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글쎄요. 이대영 해설위원의 말대로 이거는 박동원 선수만 알지 않을까. 근데 여기서 최승민 선수의 활약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이 상황을 최승민 선수의 시점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루 주자 최승민 리드를 많이 가져갔어요. 근데 보통 스퀴즈 작전이면은 그냥 초구에 바로 뛰는 경우들도 있는데, 몸쪽 공이 들어오는 걸 보고 아, 이 공에는 번트가 안 나가겠다 해서 홈 쇄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박동원 선수가 번트를 대니까 3루수가 비어있는 걸 보고 아, 어차피 3루는 내가 확보를 했겠구나 해서 홈으로 쇄도하지 않고 3루 쪽으로 살짝 들어가는 척을 했죠. 그리고 투수가 1루에 던지는 신용을 하자마자 다시 홈으로 들어오면서 바로 들어오면서 결국에는 득점을 해내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최승민 선수의 빠른 발, 투수가 1루에 던지는 사이에 홈에 들어올 수 있는 빠른 발, 그리고 센스,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다가 투수가 1루에 가려고 하자마자 다시 홈으로 스타트를 끊는 거는 이 선수가 역시 대주자로서 주루 센스가 정말 뛰어난 선수고 발도 빠른 선수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최승민 선수의 슈퍼 플레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승민 선수한테 두산 수비가 속은 건데, 요거를 이제 두산 수비 시점으로 보자면 박동원 선수가 몸쪽 공에 무리하게 번트를 댔어요. 그러면 일단은 3루에 주자가 있었기 때문에 포수 양의지의 시선은 살짝 3루로 갑니다. 그래서 양의지 선수가 딱 봤을 때 아, 이거는 못 들어오겠구나 해서 3루도 비어있으니까 귀로하는 걸 보고 정철원 선수에게 1루에 던지라고 지시를 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이 최승민 선수가 홈에 들어와 버린 거죠. 3루수 허경민 선수도 본인이 3루를 비우고 있고, 또 최승민 선수가 이 홈에 들어오는 게 시야에 안 들어오니까 결국에는 이 1루로 던지라고 투수에게 지시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이거를 홈에 던지라고 지시를 하면은 최승민 선수가 3루에 가버리면 자칫하면은 타자 주자까지 다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 1루에 던지라고 할 수밖에 없었는데, 요 사이에 최승민 선수가 홈에 들어오리라 생각을 안 한 거죠. 최대한 그래서 빨리 했는데도 결국에는 최승민 선수의 득점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산 수비 시점에서는. 그래서 최승민 선수의 플레이는 두산 수비들이 수비 처리를 하는 사이에, 사실 뭐 실책이라 볼 수도 없고 빨리 최대한 처리를 한 건데, 정말 센스와 빠른 발이 두산 수비수들을 흔들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끝내기의 주인공은 이든 아빠 박혜민 선수의 끝내기 나왔는데요. 사실은 그 여기서 제가 또 이게 결과론적일 수도 있지만 강승호 선수가 9회에 실책을 했거든요. 물론 오스틴이 물러나긴 했지만 여기서 한 타자라도 더 상대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박혜민 선수까지 상대를 이 득점권 상황에서 해야 했고, 물론 뭐 오스틴 선수가 선타자 나와서 치고 나갔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 스노우볼이 조금 굴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원아웃 이후 오지환 선수가 또 집중력 있게 안타를 치고 나갔고요. 박치국 선수로 투수를 교체를 합니다. 저는 왜 정철원이 투구수 40개 가까이 되는데 멀티이닝 굴렸는지 모르겠고요. 어쨌든 박치국이 나와서 제구가 하나도 안 됐죠. 본래 출루를 합니다, 박동원 선수. 그래서 1, 2루가 되었고, 이영하 선수가 등판을 했는데 아쉽게도 문성주 선수가 물러나지만 다음 타석은 바로 이영하의 천적 박혜민 선수였습니다. 박혜민 선수가 슬라이더 들어오는 거를 놓치지 않고 그 공을 안타를 만들어낼 지점이 밀어쳐서 좌측에 끝내기 안타밖에 없었는데, 아, 이 안타를 만들어내면서 결국에는 LG 트윈스가 정말 오후 10시까지 끌려가다가
박해민 선수의 끝내기 안타로 승리를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오후 10시까지 못 이기고 있다가 박해민 선수의 끝내기 안타로 승리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MVP 최승민 선수도 잘했습니다만 역시 끝내기 주인공 박해민 선수를 뽑아봤습니다. 이거는 데이터를 좀 봤어야죠. 네, 이승엽 감독이 투수가 좀 남아있었는데 이러면은 곽빈한테 110 몇 개 던지게 한 게 무용지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역시 박해민 선수는 이영하의 천적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고요. 통산 이영하 상대 오늘 포함해서 33타수 14안타 타율이 4할 2푼 4리인데 네, 그대로 밀어붙였고 2017년 6월 3일 이후 6년 만에 박해민 선수의 끝내기 안타 이적후의 첫 끝내기 안타가 나왔고요. 정말 박해민 선수가 하위 타선에서 올해는 번트 될 때도 잘 돼주고 또 이렇게 팀이 중요할 때는 타격을 해주고 있습니다. 체감상으로 같은 타율, 뭐 같은 스탯 이런데도 지난해보다 더 잘 치는 것 같은 느낌은 박해민 선수 하위 타선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위 타선도 걸을 틈이 없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고 박해민 선수가 기대에 부응하는 또 끝내기 안타 이게 60억의 가치죠. 네, 아주 좋은 또 팀이 필요할 때 끝내기 안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내일 LG와 하나의 경기 이정용과 페냐의 맞대결입니다. 아마 LG 트윈스는 그냥 임창규 선수를 로테이션대로 토요일날 등판을 시키면서 이정용 선수를 먼저 등판을 시키는 것 같고요. 하나도 일단은 문동주 선수를 좀 등판을 미루면서 페냐 산체스 순서대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정용과 페냐의 매치업이 성사가 되었는데 내일부터는 또 KBSN 스포츠에서 주말 3연전 그리고 토요일 경기는 2시 경기입니다. KBS2에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트윈스 볼 투나잇 일단은 8월 4연패로 마칠 뻔했는데 연패를 끊고 8월 마지막 경기 승리를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중요한 또 계절과 또 본격적으로 중요한 순위 싸움에 들어가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선수들이 오늘 연패를 빨리 끊었으니까 이제 타격감이 두산 불펜을 만나면서 조금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예, 내일부터는 어려운 투수들을 만나지만 또 이런 걸 이겨내야 1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9월에 또 순위 싸움 치열할 텐데 또 선수들이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트윈스 볼 투나잇 V3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